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도와 각 시군이 재해대책과 도로, 농업부서를 중심으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지자체들은 경보시설과 신축 공사장, 도로 공사장, 산사태 취약지, 하천 주변과 주요 농작물 재배지 등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. 태풍 힌남노는 6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예정으로 충청 등 전국이 영향권에 들게 되며 상륙 전부터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역대 가장 강한 상태로 상륙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기상특보 발효 시 외출 자제와 산사태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